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대명동 여기 복개도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가격도 괜찮고요. 위치도 대명역을 끼고 있어서 뭐 새나먹기 좋고 거주하기 참 좋은 그런 위치인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 쪽이 좌측에 나나바루와 저기가 바로 대명역이고요. 대명역에서 요 길목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대명역까지 5분, 5분 정도면 충분히 대명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복개도로에서 바로 보면 좌측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좌측에 이 건물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건물이 북도로를 접해 있어서 건물에 허실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과대기가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불법 건축물 없고요. 땅이 찾아먹을 수 있는 건물을 다 찾아먹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도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이 대리석도 이 전면 쪽, 현관 들어가는 전면 쪽이랑 그 코너 부분, 이제 후면 쪽이죠. 후면 쪽도 전부 다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선 건물, 여기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 4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현관 입구 쪽에도 한 대 더 해놓으셨네요. 주차 라인은 여기 4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에 북쪽 편으로 이쪽으로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는데 몇 대 주차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너변 쪽에는 지금 포터가 2대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는 거의 한 12대, 11대 정도는 충분히 건물 주차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이렇게 코너변에서 보니까 제가 도로변에서 걸어왔을 때랑 또 여기서 보는 건물 모습이 또 다르죠. 아무래도 건물이 코너를 접하고 있으면 인물도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뒤쪽에 보니까 장동산 숲길, 이 산책하기 좋은 산책길도 건물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요거 넘어가면 바로 또 가톨릭대학교 병원입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가톨릭대학교 병원 직장인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 의사분들도 요쪽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대명역 쪽, 요 앞쪽으로도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역 인근에 남대구 세무서, 세무서 인근 사무실 종사하시는 그런 직장인 수요들, 오늘 건물 임차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매매 가격, 뭐 요즘 건물들 비교해보면 오늘 건물 매매 가격 참 괜찮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임대 내용도 현재 거품도 하나도 없고 다 빠진 상태에서 월임대료는 어찌보면 좀 더 받아도 될 만큼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구 배열은 1층에 상가 하나 보셨죠? 1층에 상가 하나 있고 2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 원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원룸 두 개, 투룸 두 가구로 있는데 원룸 월세 30만원, 이분은 좀 오래 거주하셨는가 봐요. 30에서 한 34만원 정도 임대료 받고 있고, 투룸은 40만원, 많게는 50만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오늘 건물 임대료는 다시 세팅을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임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층, 2층 배열이 똑같고 위에 주인실에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실에 하나랑 쓰리룸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정면에 주인 세대이고 좌측에 쓰리룸 하나 있는 구조인데, 이분들 짐이 참 많으시네요. 이렇게 옥상으로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주변 둘러보면 저쪽이 서부정류장 방향입니다. 서부정류장 앞쪽에는 태양아너스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죠. 그 뒤에 크레인은 한양수자인 약 1020세대 아파트 신축 현장이고요. 대구시설공단, 그리고 남대구세무서 뒤편에는 대명엘리프 아파트 곧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통상가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대명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 북쪽편으로 산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넘어가면 가톨릭대학교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투룸 6개, 쓰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13가구에 대지가 278제곱미터, 건물 545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84평, 건물 165평입니다. 건축료는 2015년 10월에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5천, 대출은 5억이 있고요. 임대보증금 대부분 다 월세를 받아 두셨습니다. 그 임대보증금이 1억 7,200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수가격이 좀 높은데 인수가격 9억 7,800만 원이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67만 원, 이자 제외하고 380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주인세대가 현재 월세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월세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고 월 수익 280만 원 정도, 인수가는 9억 한 8천 정도 인수가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명역에 인접해 있고 공실 걱정 없고, 그리고 우선 이 건물 월 수익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건물이고요.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하셔서 인수 부담을 좀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맞춰 드릴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건물이니까 자부담이 좀 부담이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연락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조건에 맞도록 편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팀장이 금액 절충을 해서라도 도와봐 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